자, 오늘 두 의원의 운명, 뭐 돈봉투 의혹 사건인데요. 윤관석, 이성만의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거든요. 오늘 그 현장 모습이 있어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사님 앞에서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제가 잘 설명드릴 거고요. 전명한 판단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동안 누차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부인하시는 건가요? 철저한 변호사. 근데 영장 심사가 3시간이 채 안 됐어요? 2시간 40분? 굉장히 다른 건에 비해서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다고 볼 수 있죠. 두 분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어찌 보면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번에 예. 영장 청구를 재청구를 예. 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유효할 만한 정말 이 범죄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들이 있었나. 오히려 지금 구속 그 박모씨라고 하는 그 예.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관이 구속된 이후에 어떤 진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지금 영장 재청구를 예. 했다고 보지만 돈봉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 내가 돈을 받았다. 예. 확실하다.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돈을 줬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했냐. 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그 특별하게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추가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 않나. 그래서 시간이 좀 짧았던 것은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두 의원의 얘기 좀 들었는데 표정이 다르긴 했는데 특히 죄송합니다. 이성만 의원이 무슨 휴대폰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오늘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증거인멸은 전혀 없고요.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습니다. 아,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 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줬잖아요. 저는 성실하게 다 비밀번호 알려주고. 유석 대변인,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거죠? 누구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한 거죠. 한동훈 장관 뭐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예.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굳이 검찰에 안 알려줬었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와 사안이 다릅니다. 지금 이성만 의원이 저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할 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반응이 좀 다르잖아요. 예. 윤관석 의원은 돈을 직접 이렇게 모으고 또 그 피의 사실에 의하면 이렇게 나눠줬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가요? 예. 그러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고 이성만 의원은 그냥 돈을 받았다 정도의 혐의예요. 그래서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성만 의원은 지금 꽤 가벼운, 뭐 가볍다고 해서 좀 죄송한데 좀 뭔가 많이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로 저는 봅니다. 종일한 교수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영상 두 가지 봤는데 이성만 의원은 뭔가 얘기를 설명도 많이 하지만 윤관석은 짧고요. 그리고 표정도 약간 달랐어요. 뭐가 있는 건가요, 이거? 뭐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예.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저는 두 의원 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 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속영장 청구가 능사인지 저는 검찰이 뭐 PPT 자료를 160장, 180장 들면서 예. 입장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예.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뭐 법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 과연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예.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윤관석 의원에 비하면 혐의 사실만 놓고 본다면 단순 전달 혐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예. 임하겠다.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윤관석 의원과 어떤 입장 차이를 낳게 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두 의원, 사실 국회가 지금 열리지 않는 비회기거든요.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뭐 체포동의안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아니 국회 동의안 이런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심사받고 오늘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